2시 49분입니다. 54km. 1시간 걸려서 다율동으로 도착했네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입니다. 제가 홈 근처에서 코를 잡아서 지금 통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24km 36분 걸려서 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대기하고요. 또 기다렸다가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콜은 없네요. 근데 뭐 찾아보고 특별히 없으면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젠틀님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또 함께 달려보시죠. 예, 제가 수참리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 주변인데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수참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7분입니다. 7km 15분 걸려서 도착했네요. 아, 여기 대로에서 좀 들어오는 길이라 한 2km 정도 걸어가야 되겠네요. 짧은 거리긴 한데 대로변으로 나가기가 참 어렵네요. 아, 버스가 지나가네. 네, 정류장 가서 저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을 하나 잡았는데 취소하셨네요. 저 대로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읍 가는 콜이었는데 택시도 안 잡혔어요. 사실 잘 됐네. 네, 제가 대로 나가서 시내 쪽으로 나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참까지 왔는데 버스가 없네요. 대로변 좀 더 걸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대로변 나가서 제가 서울 시내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한 2km 정도 걸었나? 예, 버스를 타고 사우 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일산 가는 콜은 지나갔네요. 96번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있으면 오네요. 이동하겠습니다. 반대로 타야 돼? 다시 수참으로 왔네요. 여기가 있네요, 버스가. 아, 한참 걸었어요. 예,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9분입니다. 제가 방화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우에서, 아, 송정에서 버스 타고 이동했네요. 제가 여기서 한 30여 분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치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대치동으로 이동합니다. 백이동 도착했습니다. 대치동 도착했습니다. 1시 19분입니다. 30km 30분 걸려서 방화동에서 대치동으로 근처에서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콜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콜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정으로 가는 콜을 잡았네요. 다율 잠실에서 그래도 최고 가까운 거리에서 잡았네요. 한 2.2km 되는데요. 택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다율동으로 이동합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다율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49분입니다. 54km 1시간 걸려서 다율동으로 도착했네요. 사실 아까 포스코 사거리에서 한 두 콜은 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연신내 오는 콜이 있었고 백석동도 있었는데 거리가 한 4km 이상 넘으니까 택시를 타더라도 또 부담이 되고 실제로 연신내나 백석동에서 또 운전으로 올 수 있는 콜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고요. 오늘 콜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잠실에서 다율동 오는 콜이 있어서 잡아서 홈 근처로 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통진으로 가서 어떻게 연결할까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래도 대치동으로 이동해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동일하게 네 콜로 마무리했습니다. 젠틀님 잘 다 복귀하셨는지요? 이제 저도 홈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또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